SK텔레콤은 팀앱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이용자들의 야외 활동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팀앱 이용자들의 여행 레저 카테고리 길안내 요청 건수는 1,652만여 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84%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SK텔레콤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 7월의 평균 기온이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 동기 대비 1.9도 낮아진 것이 야외활동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해수욕장과 워터파크, 수영장 길안내 요청은 각각 5.34%와 4.8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체 여행 레저 목적지에 대한 길안내 요청 증가율에 비해 물놀이 장소 길안내 요청이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올해 여름철 휴가지가 다양한 장소로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예당호 출렁다리, 삼락 생태공원, 여의도 한강공원 등 새롭게 생겼거나 특정 계절과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장소들과 부여 서둥연 꽃축제, 봉화 은어축제 등 행사들이 과거 대비 인기를 끌며 길안내 요청 건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 수도권 및 전국 인기 여름 휴양지 조사에선 롯데월드가 전체 여름 휴양지 가운데 가장 많은 운전자가 찾은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지역별로는 경기 수도권 을왕리 해수욕장, 강원도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경상도 해운대 해수욕장, 전라도 율포 해수욕장, 충청도 대명리조트 천안 오션파크, 제주도 협재해변이 지역별 최고 인기 여름 피서지로 조사됐습니다.